안녕하세요, 박주공입니다. 오늘은 FC24 미키 반더벤 선수의 페이스 업데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86명의 새로운 선수들의 페이스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. 그 중에서 주요 선수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토트넘의 미키 반더벤 선수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토트넘 수비의 핵심이죠.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반더벤 선수는 이제 토트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비 자원이 됐습니다. 참 잘생긴 얼굴인데 그동안 페이스 스캔이 안 돼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됐습니다. 얼굴을 보시면 그 특유의 약간 날카로운 느낌, 그리고 잘생긴 얼굴이 제대로 표현이 됐습니다. 이렇게 페이스 스캔이 되면은 게임할 때도 참 집중도 되고 더 현실성이 있는데 드디어 해줬습니다. 3월이면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해준 게 다행입니다. 이렇게 페이스 스캔을 하면은 그 다음 작품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좋긴 좋습니다. 조금 더 다양한 얼굴을 보기 위해 일단 골을 넣었습니다. 골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미소, 뭐 웃음 같은 걸 짓죠. 첫 번째 골 넣었는데 이게 등지고 세레모니를 해가지고 조금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또 한 번 골을 넣어봤습니다.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은 뒤에 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반더벤이 머리로 해결했습니다. 골을 넣은 뒤에 얼굴을 좀 클로즈업 해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도 이렇게 세레머니 하면서 뛰고 있어서 반더벤의 얼굴이 뭐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. 뭐 웃는 모습, 약간 환호하는 모습, 약간 뭐 분노하고 뭐 이런 다양한 표정을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골을 넣어봤습니다. 그냥 공격수에 박아뒀고요. 여기서 오른발 슈팅을 한 뒤에 아예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습니다. 그러면 FC24에서는 그 카메라와 연동된 그 세레머니를 이렇게 펼칩니다. 카메라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는데요. 네, 확실히 페이스 스캔이 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현재가 환호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. 반더벤은 토트넘이 무려 5천만 유로를 투자해 영입한 선수입니다. 토트넘 수비 핵심인데요.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